자, 이번 강의는 198페이지죠. 아, 차고입니다. 차고. 일단 의는 이렇죠. 차고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돼 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일단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일단 이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유는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의 나와 있고요. 차고의 태양에서 1번 표시상의 차고, 표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2번 내용상의 차고는 뭐냐면 교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는 말은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사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차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계차고 나옵니다. 동계차고라는 건 뭐냐면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차고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냐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요. 근데 실제로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차고죠? 동계차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동계차고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다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동기의 차고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차고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일단 그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유발된 경우에만 차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요건으로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중요 부분이어야 된단 말이죠. 정리해 보면 돼요. 첫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우리가 이중 기준 서류라고 해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만약에 차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재 201페이지 보시면 제가 얘들을 쭉 설명해 놨는데 그 교재를 읽으실 때 방법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차고가 있었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로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을 네 번째 누가 입증을 하느냐. 표의자가 입증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 입장에서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요 네 가지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고에 중과실이 없을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중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 일반 과실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과실과 중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은 과실이고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 판례는 구별하냐면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202페이지 하나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임을 알 수 있냐면 이건 뭐냐면요. 공장을 건축하려고 땅을 매수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매수하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판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기억할, 추가할 것은 뭐냐면, 자,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우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니까 취소하지 못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표우자의 중과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원칙.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우측에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표의자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적용 범위는 큰 의미 없고 착오와 관련된 문제 가지고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고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넘겨줘서 2번 전달기간이 잘못 전달됐다. 이거는 뭘 생각하시냐면 집변 아저씨죠. 개똥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개똥이가 아니라 말똥이한테 갖다 줬다면 개똥이에게 도달이 안 됐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착오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뭐 전버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제도와 관계 1번 착오와 사기 선택적 행사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이때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착오와 해제 결론만 일단 기억해 두시는데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거든요. 계약금 뺏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4번 착오와 법률의 해석이 나오죠. 요겁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기본학의 문제 풀어보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취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 착오가 있다면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가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X죠. 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착오다, 중요 부분이다. 이거는 누가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중요 부분한 착오를 할 수 없다. 맞죠?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네.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X예요. 자, 왜냐하면 동기가 표시가 됐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고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만 답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사기고 뭐가 강박이냐. 일단 사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고지 의무, 알려질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침묵, 암소리 아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사기, 기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 기망이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거든요. 따라서 기망이 있고 그것이 비난할 정도야 위법한 것이고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에게 상가 분양을 받으면서 장사가 잘 될까요? 물어봤더니 잘 된다라고 했길래 분양받았더니 장사가 안 되더라. 사기 아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 따른다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교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고의여야 되고요.
요 고의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제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리니까 한번 교재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박입니다. 강박이란 건 뭐냐면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 이 강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단순한 강박이 아니라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엇과 다름이 없냐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 강박이 뭘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말한 위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라는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판례가 이 위법성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때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거든요. 근데 빌려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살해를 협박하거나 집에다 불지르겠다고 했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야 비로소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여기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들 때 나오는 것이 뭐죠? 고소고발이죠. 다시 말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겠지만 이러한 고소고발이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세 번째,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사기와 마찬가지로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이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만약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물론 이것도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을이 갑에게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면 상대방이 뭘 보죠?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갑은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가 있을 거다. 을의 직원인 경우가 있을 거다. 이때 이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을이 알았든 몰랐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럼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를 뭐 암기할 것은 아니고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리한 의미에서 212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인데 아, 빼먹었네요. 자, 이 착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3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어요. 4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통종 허위 표시인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익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 못 받아왔다. 채무불행 책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자 지금 병이 누구래요?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대리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사기 강박을 위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의사표시로 발생입니다. 일단 의사표시는 세 단계를 거쳐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 또 의사를 발송하는 단계, 또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내용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 관계, 요지되는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단계가 나뉘는데 일단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2번 상대방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고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의사표시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도달이 뭐냐? 도달의 의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 된 것이고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이미 의사표효과는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핵심 판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1번 부분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도달주의라는 것은 알 수 있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문제되는 경우죠. 4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번 격지자와 대화자가 나 일단 결론은 둘 다 도달주의인데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문제는 의사표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경우를 격지자. 아무런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대화자다. 4번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는 입증하는 아니 표우자 측이죠. 그죠? 표우자 측에서 입증하게 되다니 어렵기 때문에 판례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요.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져요.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판례 밑에 3번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이니까 발신되더라도 아직 효과가 없고요. 도달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다. 철회는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철회할 수가 없고요. 도달되기 전에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죠. 4번 의사표시 연착되거나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표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발신 후 사정 변경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표호자가 사망을 했어요? 또는 표호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표호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표호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예외인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일단 발신주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답장과 사원증의 수집통지. 뭐라고요? 답장. 회신과 사원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다. 그래서 가본 보시면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4번 무권자인 상대방의 체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4번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죠. 그러면 나번을 빼고 다 나머지는 뭐예요? 답장입니다. 그럼 나번은 뭐겠습니까? 사원증의 소집통지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답장,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인 발신주의고요. 그 다음에 사원증의 소집통지도 발신주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기본학의 문제 풀어볼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에 발생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도달주의예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 요거에는 다 뭐죠? 도달주의니까. 취소가 발생주의라는 표현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2번입니다. 의사표 효력 발생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기억, 해제는 뭐죠? 도달주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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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의사표 시 효력 발생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경우죠. 기억, 이행불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도달주의입니다. 4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답장이니까 뭐가 되죠? 발신주의가 되겠죠. 답이 잘못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들의 동의는 도달주의입니다. 1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들의 확답은 답장이니까 뭐죠? 발신주의. 따라서 니은 니을이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답이 바뀌었네요. 니은 니을에서 3번이 답이죠. 3번 공시송달입니다. 113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하느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못하는 경우,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하게 되는데, 공시송달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죠?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교재 절차 및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표시 뭐가 나오고 있죠? 수령 능력이 나오죠.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아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도달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므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